아, 그 10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두 번씩 들락거리지만 인자는 여섯 가구에 아홉 사람이 잔구요. 아이, 근데 그 모두엔 누구 보러 가요? 혜원이지? 성장에 발이 꼬이는 것처럼 남자들이 달라 보이지? 그렇게 쉬게 하소. 아, 돼지 파는 일이 힘들어 봤자지 뭘. 대 돼지는 맞으면 하는데 어찌 니제는 만나는 마저도 모르냐. 저 소리 들으면서 밥이 넘어가냐? 나하고 연희 서울에 데려가면 안 되겠냐? 이렇게 싹싹 빌게. 도망가는겨? 어디로? 무태 가는겨? 신나이르는 개하고 예핀내는 그렇게 해서라도 꼼짝 못하게 해야 한다. 참으면 병 생긴다네. 넌 너무 불친절해.